안녕하세요, 빌라라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볼 건데요. 초보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일러스트와 간단한 캘리그라피를 적어볼 테니까요. 평소 캘리그라피나 일러스트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진짜 캘리그라피 실전 종이에 적기 전에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만든 캘리그라피 흘림체 패드를 사용해서 오늘 적을 글자를 연습해볼게요. 오늘은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봄이라는 이렇게 10글자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띄어쓰기 없이 큰 글씨로 2번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4분의 1칸만 사용해서 작게 써볼 거예요. 진짜 실전 종이에는 작게 연습하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큰 글씨보다 작은 글씨가 나는 조금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4분의 1칸을 활용해서 적어보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이제 실전 종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종이를 사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정중앙에 적을 수 있도록 A4지를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었어요. 아, 이 정도면 정 가운데겠다 싶은 부분에 실전 종이를 올려주시고 마스킹 테이프를 위아래에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글씨를 네모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적어볼 글씨는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봄이라는 글귀인데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 여러 가지 글귀를 쓰면서 좀 마음에 남았던 글귀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먼 미래에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축하의 의미로 캘리그라피 액자를 선물하고 싶다 할 때 이 글귀를 쓰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맨 윗줄에 써주고 그 밑에 줄에 사랑하면을 적어줄게요. 언제나는 살짝 작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언제나 붙이지 않고 조금 독립적인 느낌이 있도록 큼직하게 적어줄게요. 흘림체는 세로선을 사선으로 잘 빼고 그리고 가로선을 길게 빼야 흘림체의 느낌이 더욱 살아납니다. 오늘 사용한 물감은 홀베인 불투명 24색 물감입니다. 흰색도 이렇게 친절하게 튜브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윗면을 밀면 이렇게 12가지 색깔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자, 이제 실전 종이에 일러스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봄 느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레몬색에 흰색을 먼저 섞어서 얇은 풀들을 그려줄 건데요. 붓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3325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분모가 길고 탄력이 굉장히 좋아서 캘리그라피 할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얇은 풀도 있고 조금 굵은 풀도 있게 그리고 키도 서로서로 다르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전체 사방을 다 채울까 하다가 밑면만 채우는 게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면만 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붓을 조금 길게 뒤쪽으로 잡으시면 선을 훨씬 더 길게 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색만 사용하지 말고 초록색을 조금 더 가감해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초록색이 나오도록 풀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록색을 조금 더 섞어서 덧칠을 하고 있어요. 불투명 물감이기 때문에 약간 밀도 있는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팔레트는 화방 내 페인터즈 활동을 하면서 받은 물감인데요. 굉장히 구성이 좋기 때문에 평소 불투명이나 과슈 물감을 좋아하시는데 휴대할 수 있는 또는 간편하고 작은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점점 더 올리브 그린색을 섞어가면서 진한 풀을 심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풀만 한 20분 정도를 그렸거든요. 다른 것은 그리지 않고 오직 풀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껏 아주 빽빽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진한 풀을 그린 다음에는 저는 흰색에 또 레몬 옐로우 색을 섞어서 저 멀리 있어서 흐리게 보이는 풀도 조금 더 심어주었어요.
자, 이렇게 풀을 심어준 다음에는 노란색 꽃을 그려 넣을 건데요. 우리 너무 어렵게 그리지 않을 겁니다. 작고 납작한 타원형으로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굉장히 물이 적고 두껍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꽃이 너무 일정하게 있으면 자연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뭉친 부분도 있고 혼자 떨어진 부분도 있게 대신 꽃이 아주 많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정각을 찍어서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인사동에서 사서 소분한 작은 인주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각 중에 가장 작은 정각을 꺼내서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바로 찍지 않고 이렇게 작은 종이를 사용해서 그 위에 정각을 찍어보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찍어주고 있어요. 적당한 위치 요 정도가 좋겠다 하는 부분에 정각을 이렇게 꾹 눌러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각까지 찍고 액자는 아주 아주 옛날에 사두었던 이케아 액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비닐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떼어서 그림을 넣고 한쪽에 이렇게 비닐을 떼어서 바로 그림을 올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을 떼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자에 끼우니까 더 그럴싸하죠?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러스트로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활용해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